그게 싫었어요. 저한테 올인하고 엄마가 6년 내내 육성회담을 하시고 그러니까 막 이런 걸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저도 알아요. 제가 엄청 속삭였던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자식은 결국 말은 안 듣고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결혼하면 나도 우리 엄마 같이 하는 게 싫었지만 그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없어질 거라는 게 딱 먼저 생각이 드는 엄마 거예요. 엄마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반려견도 제가 안 키우려고 하는 게 너무 그 사랑을 쏟아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20대 후반에 미팅을 했었어요. 소개팅? 개그우먼 언니가 소개를 해줬는데 그분이 이제 군인이셨어요. 직업 남자가. 군인이신 분이셔서 그러니까 이제 지방을 다니시면서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거야. 근데 처음 만나는 그래서 자기는 쌍둥이가 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실 제가 연애를 되게 늦게 해봐가지고 그때 연애를 안 해봤을 때였는데 쌍둥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배를 이렇게 잡았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가 당장 쌍둥이를 낳을 수 있을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부담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 그분이랑 한 세 번 정도는 연락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헤어졌구나. 네? 쌍둥이 때문에 헤어졌어.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 그 나이에는. 그래서 제가 딱 연락을 끊었어요. 근데 그분은 딱 1년 뒤에 결혼을 딱 하고 애기 사진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F사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나랑 쌍둥이를 낳고 잘 살고 싶었구나 생각하니까 또 그때도 숨이 막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개그우먼 중에서도 뭐 아직 그러니까 애가 뭐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다가 선물로 태어나면 잘 키우자라는 분들이 있어서 나도 너네 같은 마인드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진 않거든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